강원 산지에 최고 70cm 넘는 폭설이 내렸고 영동 지역에는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은 여전합니다. MBC 강원 영동을 포함한 도내 방송사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군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 택시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강릉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릉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산지에 쌓인 눈의 양은 고성 향노봉 73.7cm, 미시령 41.6, 진부령 39.5, 강릉 왕산 18.1cm 등입니다. 영동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 삼척 원덕 234mm를 비롯해 양양 영덕 198, 강릉 옥계 171.5mm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산지 1cm 안팎의 눈, 영동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아 입지자들은 물론 유권자조차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잇따라 던졌습니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일찌감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열고 명함을 돌리는 등 지역 유권자들에게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벽면에 그 대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과 어깨티 착용이 가능하고 세대별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가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번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실제 후보자 신청 일정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인데 이때 지역구별로 대진표가 완성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되고 29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해외 체류자들을 위한 제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투표일날 배를 타는 해군과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는 4월 2일에서 5일,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치러집니다. 사전투표 장비를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모두 다 지금 배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원도 다 끝나고요. 그리고 또 개표 때 사용할 투표지 분류기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모두 완벽하게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에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집니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어떻게 나뉠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원도 내 8개 선거구 가운데 4개를 조정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영서와 영동의 접경지역 6개 시군을 모두 묶은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와 지역의 반발이 큽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대로 예비 후보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전후해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여야의 민심잡기가 여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강원 영동을 비롯한 강원권 MBC 3사와 KBS, 주연 방송 등 강원도 내 방송사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 내 8개 선거구에 대한 주요 후보군의 지지도와 정당별 후보군 적합도와 함께 대통령과 강원도지사, 교육감의 국정과 도정,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선거구별로 500명씩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하고 결과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보도합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제3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75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강원자치도는 이 내용을 내년 새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의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 6월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하지만 자치조직권과 지역별 쟁점 사항이 대거 누락되면서 제3차 개정안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원자치도는 출범 직후부터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서 가장 공들인 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비전입니다. 수소특화단지 산업, 석탄경석 자원화, 강원랜드의 관광특구 지정,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등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카이스트 같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국제학교 설립 등 굵직한 12가지 교육 의제도 담겼습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제2청사 운영과 맞물린 부지사 수를 강원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나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국세인 상속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조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강원개발공사의 자산을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형평성과 부채관리제 등을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남습니다. 도민들이 우리 아실지도 모르는 도지사 권한의 비대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협조와 견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민 설명회 이후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한 뒤 내년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강원자치도에 1호 법안으로 개원하자마자 이제 발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동해안권에 이어 춘천에서 내륙권 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취합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비만 내리면 사라지는 차선 때문에 가슴 졸였던 기억, 운전자라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차선이 비 내리는 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흰색 차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가 가까이 접근하자 간신히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사라지는 도로 위 차선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흰 선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밝진 않거든요.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베테랑 택시기사도 사라진 차선으로 사고 위험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대책은 뭐 개인이 각자 알아서 뭐 여름껏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날이 개고 차선이 사라졌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밤 차선이 보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이렇게 차선을 따라 칠한 흰색 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차선을 그리는 도료에는 작은 유리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빛을 반사해 저녁 시간에도 운전자의 눈에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달아 없어지면서 비 오는 날 밤만 되면 차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춘천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차선을 유지보수하고 있다면서도 빗속에서도 잘 보이는 특수한 도료는 값이 비싸 못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의 노면 표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면 반사 현상이 나타나 정상 주행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 주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4배나 높습니다. 생명선 역할을 하는 차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 창영운수 노동자들이 지난 6일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김홍규 강릉시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여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김 시장을 고소하는 한편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영운수 노동자들과 강릉공동대책위원회가 시청사를 불법 점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직업계고 내년 신입생 모집 결과 충원율이 79%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29곳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00명 모집에 1,700명이 지원해 충원율이 79%였습니다. 세계 마이스터고는 충원율이 100%였고 특성화고 20곳의 충원율은 77%였습니다. 최종 충원율은 내년 추가 모집 이후 발표됩니다. 지난해 직업계고 최종 충원율은 84%였습니다. 삼척 도계 전산정보고등학교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조성훈 강원도 의원은 제3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며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모델을 도계 전산정보고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은수 교육국장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사업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소방시설 6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20곳에서 6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소방시설을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곳, 피난 방화시설 관리가 불량한 곳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소방시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정선지역 기업의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정선구는 오늘 폐광지역 지원사업으로 창업한 사부급 아리부엌 양조와 북평면 보다공방, 정선장 등 세 곳에 대한 현판식을 갖고 최대 3년 동안 컨설팅과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추진된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폐공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척 임원항에 대한 태풍 피해 방지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임원항에 대해 2026년까지 292억 원을 들여 테트라포드를 기존 32톤에서 40톤으로 늘리고 상부 콘크리트 두께를 넓히는 보강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항은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내습에 동방파제 뒤쪽 건축물과 횟집, 어선 파손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